간호사 김재동입니다. 8강 1 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인한 입수 즉성 골비. 사실 제가 이 양생학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인한 입수 즉성 골비 이 구절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하거나 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집에 오면은 찬물로 목욕을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극구 말려요. 그리고 또 유도를 배웠는데 유도 그 선생님도 여름에 땀 나고 목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땀다 식힌 다음에 마른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양생학을 또 제가 읽으면서 인한 입수 땀이 났을 때 목욕을 하면은 즉성 골비, 뼈, 골비라는 건 특정한 병명이 아니라 뼈에 관해서 안 좋은 증상이 생긴다, 그겁니다. 28살 때, 한 여름인데, 여름에 샤워를 하려고 이걸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인한 입수 즉성 골비,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따뜻한 물에 샤워를 했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그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렇게 몸이 편하고 엄청 하여튼 그 좋은 안마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아무리 여름에도 찬물 목욕은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이 찬 사람은 아니에요. 속에 굉장히 열이 있는데도 그 찬물 목욕이 얼마만큼 우선 당장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해롭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출 불가로와 급욕, 사인 신전, 한혈 풍진. 땀이 났을 때는 그 노천에 눕지 마라 그거죠. 그러거나 또 목욕을 하면은 몸이 떨리고 한혈이 나고 풍진, 뭐 피부에 뭐 이런 게 생긴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름에 땀났을 때 선풍기 에어컨 쬐면 피부에 뭐 염증도 생기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발한 땀이 난 뒤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거고 닦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발한 후에 마비가 오면은 그 땀낸 뒤에 바람을 맞으면은 그 부위가 마비가 되는 거죠. 물에 젖은 옷, 땀 젖은 옷은 두드러기 피부 건조 이런 증상이 오고 피부는 폐 대장하고 턱이기 때문에 폐와 대장에 해롭습니다. 그다음에 술 먹고 땀을 낸 뒤에 바람을 맞으면 각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서구식 땀내는 사우나가 좋기는 좋은데, 지방 제거에는 좋은데, 헌 후에는 선풍기나 뭐 이런 걸로 말리지 말고, 건포로 닦아야죠. 의복은, 두 번째 의복, 이른 봄에는 하체는 따뜻하게, 상체는 얇게 입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승화강 부환종렬과도 똑같은 뜻이죠. 그것은 양을 기르고 음을 거두어져서 거두는 장생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속옷은 항상 추울 때는 입고 더울 때는 바로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체 옷은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붉은색은 피해야죠. 열을 돋구는 색이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는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수승화강의 원칙에 위배돼서 두통증을 유발하죠. 그러니까는 상체 옷색에는 붉거나 누렇거나 밤색이거나 분홍색은 안 좋고
이 검은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 제가 이거, 저, 그 독일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독일은 1980년부터 한의학의 주류를 이뤄서 양방이 거의 한방식으로 됐다고 그래요. 독일 갔다 온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미술원 사람한테 들었더니 독일 사람들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된 그림을 주로 이렇게 사지, 이건 뭐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속에 열이 굉장히 많고 급한 사람이구나. 열을 끌려면은 수색을 쓰는 거죠. 수색, 흑색. 그래서 검은색을 좋아하는 거죠. 열이 많은 사람은 상체 부위는 검은색으로 해야 합니다. 머리털도 검은색인 이유는 하늘에 인간을 낼 때 수승화강 해가지고 머리색이 검어야만이 이게 머리가 맑게 돼 있죠. 신장의 색깔, 수승화강, 이건 신장에서 주관하는데 신장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므로 위쪽은 검은색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아래쪽은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 머리 빗기, 머리 감기. 진이라는 도가에서 도를 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발다질. 질이라는 건 머리 빗을, 빗이라고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죠. 머리를 빗는다. 거품 명목. 머리를 자주 빗으면은 품기를 없애고 눈을 맑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머리 빗는 것이 품을 없애고 눈을 맑게 하냐면은 한의학에서 간, 주, 혈이고 그 다음에 풍도 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모발은 혀로 피의 어떤 그 남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사의 도다. 뭐 책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도 도문가가 말하기를 포측 입욕 기측 소, 질, 다. 욕소, 익, 신목. 도운거가 말하기를 배부를 때는 목욕을 하고 배고플 때는 머리를 빗어라. 많이 빗어라. 목욕을 적게 하면은 마음과 눈에 유익하다. 현대인의 관념으로서는 목욕은 몸을 깨끗이 하는 거니까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도가 측에서는 그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왜 다른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욕은 기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운동도 많이 하면은 기가 탈진이 되죠. 목욕하고 난 뒤 피곤한 것이 바로 기가 소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허약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좋죠.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것이 별 상관이 없지만. 빈목자, 기홍어대, 체어중, 령, 형, 수, 체, 중, 구이, 경락, 불통, 창.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목, 이것은 그 선만 씻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한문으로서는 이 목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씻는 것을 목이라고 하고 전체를 하는 것을 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것도 그 손 씻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 광범위하게
이걸 여기까지 보면은 목욕으로 해석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기가 뇌에 응체되고 가운데 중초의 기가 체한다. 그래야 몸이 마르고 몸은 무겁게 느껴진다. 그럽니다. 오래되면은 경락이 불통창한다. 그거죠. 이, 제가 이 목욕에 대해서 많은 그 잘못된, 목욕 때문에 병이 생긴 사례를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몇 사람, 해마다 여름만 되면은 중풍이 생겨서 저한테 침 맞으러 오시는 분, 여자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맥은 정상인인데, 아무래도 효과가 없어요. 체력도 좋고, 다른데 병도 없어요. 5번, 7번, 10번 맞아도 전혀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피던 바가 있어서 물어봤죠. 매일 찬물 샤워하고 하루 종일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지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이것 때문에 풍이 생긴 거고 침효과가 없은 거니까는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한 번만 하시고 선풍기 에어컨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좋아져서 며칠 만에 나았습니다. 이건 실제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생리 중에 머리를 감으면은 몸에 해로워서 그게 만약에 발병이 되면은 평생 고치지 못한 병이 된다. 요것이 양생학 책에 써 있는데 한의학 책 다른 책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목욕이나 머리 감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머리는 자주 빗을수록 좋고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마찰할수록 좋고 치아는 자주 부딪힐수록 좋고 입안의 침은 항상 삼키고 귀는 정성껏 수련해라 그랬죠. 근데 입안의 침을 절대 소중한 기획에서 함부로 뱉거나, 우리는 뭐 가래침은 뱉는 줄 아는데, 입안의 침이 중요성을 뭐 소화 잘 되는 그런 정도로만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도에서는 침 삼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련법으로 해가지고 입으로 침을 모아가지고 입안에 침이 가득 찰 정도가 됐을 때 삼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금의 관단이라고 그랬어요. 선도에서 금의 액체로서 뭐 불로 장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액이라는 내당법에서 말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폐는 금이기 때문에 폐액을 얘기하고 이건 뭐 저의 이론이 아니라 여기 전문가들이 그 해석에는 주석에도 그렇습니다. 환단이라는 것은 폐의 기가 단전으로 하단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침이라는 게 타액이라는 게 요가에서 보면은 그 힌두교 뭐 그 탄트라 요가나 뭐 크리아 요가 같은 데서 보면 소마라고도 하고 넥타라고 해요. 이게 뭐 흔한 저 음료수 명칭이지만 원래는 그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입천장에서 나오는 이게 감로수인데 이 감로를 계속 받아 마시면은 젊어지고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감로 입천장에서 나오는 감로의 이름이 쏨하고 넥타죠. 그런데 이 소마 넥타는 바로 상단전에서 그
상단되는 영향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아래에서 나오는 침보다도 위에 천장에서 나오는 침이 진짜 몸에 좋은 거죠.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그 뭐 80종 상호 중에서 깊고도 넓은 혀라고 얘기했는데, 혀가 이렇게 길면은 혀가 자연히 입천장에 닿고, 입천장에 닿으면 혀가 잘 나옵니다. 피죠. 그 타액이. 그래서 이 타액을 받기 위해서는 혀로 입천장을 계속 핥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타액이 갖는 의미가 엄청 크죠. 그 인도 그 힌두교 성자 중에서 25명의 역대 상전된 그 적전인 성자 중에서 고랑나트란 분이 있는데, 고랑나트가 쓴 요가의 비법책을 보면은 혀를 길게 해서 타액만 잘 마셔도 불로불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혀를 길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아직은 소개가 안 됐지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더 다르게 깊은 뜻이 타액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감고 바로 바람을 쬐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머리 감은 뒤에 뭐 선풍기, 뭐 여러 가지로 바람을 쬐죠. 이런 것은 안 좋죠. 그리고 이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투를 틀거나 누우면은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그 양생 근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은 기가 이동하는 순간, 기 이동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결국 그러니까 머리 감는 것도 기가 이동하는 상태고, 운동하는 것도 기가 이동하는 상태고 그러죠. 그러면은 기가 제일 이동이 않고 가장 완벽할 때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몸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안 좋으면은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 있는 것도 방법이 있죠. 보통 사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어도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 뭐 목이니 어깨니 허리니 그 힘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목욕이 얼마만큼 그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가 제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강원도 모 부대에 자기가 그 있었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명씩 그 부대 앞에 개원해서 여름에 목욕을 하다 한 명씩 꼭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말로는 이거 하나의 미신이고 거짓말이겠지 그러는데, 그 해에도 훈련이 끝나고 부대 앞에 개원해서 목욕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래요. 그래서 나 그 개는 이거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죠. 깊지 않고 그게 사람 가슴 높이밖에 안 돼서 조금 이따 죽었더라 그거요. 딱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젊은이라도 엄청 훈련 많이 하고 땀나고 기가 이동됐을 때 또 찬물로 하면은 기가 급히 이동돼서 죽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사는데 이 사람만 죽었냐. 특히 그 부위가 찬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차가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체력이 더 약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그건 해마다 한 사람씩 죽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 말로. 난 그 말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